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9강에서는 유기면서의 육친과 육친의 성질과 그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처음엔 재론이 되고, 두 번째는 관계론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모, 네 번째는 형용, 다섯 번째는 소녀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육친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친은 점시하고 비례해서 일관과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친이 가령 지금 공부할 재론 같으면, 자, 재론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재가 되는 시간에 일간을, 시간이 재가 되는 시간에 일간을 극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극할 수가 없죠. 일간을 극하는 거는 반기호가 돼야 일간을 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가령 그 재가 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부재. 처음에 부재. 두 번째는 처에 대한, 일에 대한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모든 것들이 재신이 삼전에서 순공이 되거나, 순공은 뭡니까? 천방공망을 얘기했죠. 또 락공은 뭐예요? 지방공망이 되죠. 그래서 천방공망이 되거나 지방공망이 됐을 때는 재의 역할을 못한다. 물론 재뿐만 아니라 위기면서의 모든 그 유신은 공망이 됐을 때는 그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망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협극이 될 경우에도 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극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가령 갑일날 재가 이렇게 승에 있다거나, 아니면 요게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점시. 점시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 갑일날 청룡이 승해 갖고 있는 경우에 요렇게 해서 목국 틀어 하고, 또 청룡에서, 청룡의 본과가 뭐예요? 갑인이죠. 갑인이면 청룡의 본과가 바로 목이 되죠. 십이천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목국토를 한다 그러면, 비록 여기에 청룡이라는 재유신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가 구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부모점에서 재는 생계사입니다. 부모점에서 재는 생계사이다. 재신이 상하면, 자, 세 번째, 부모점에서 재신은 생계사입니다. 그래서 요 재신이 상하게 되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이 모든 재성에서 모든 부분은 삼전이 공망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점시가 공망이 된다거나, 또 협극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성을 구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성에서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네 번째, 천공이에요. 우리 12천장 공부를 했죠. 천공의 뜻은 뭡니까? 사기, 부실, 허위. 이게 천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공이 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천공이 승하면 재성에서는 좋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서적률로 하려나? 아니면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공을 마치 공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공은 천공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유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은 절대 공망이 될 수가 없어요. 천공이 갖고 있는 유신은 허위 부실 사기가 되는 게 천공의 유신이지, 그건 대표적인 유신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답마다 천공의 유신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허위 부실 사기가 되는데, 천공이 공망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요거 꼭 알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천공도 그냥 공망이라고 해버려요. 가령 삼전에서
이렇게 삼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전은 천방공망이고 중전은 지방공망인데 말전에서 이렇게 천공이 승해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통틀어서 모두 공망, 삼전이 모두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천공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 천공 자체가 공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공은 천공이 갖고 있는 천공만의 유신이 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여기에 천공이 붙어 있어갖고 또 여기가 공망이 되고 여기가 공망일 경우에도 같이 공망으로 봐준다. 그래서 공전에서 이어지면서 공망으로 이어진 다음에 천공이 된다거나 천공이 앞에 있어서 그 다음 전 중말전이 공망이 될 경우를 우리가 천공을 공망으로 봐야 됩니다. 아셨겠죠? 만약에 천공을 별도의 천공이 하나가 나타났을 때 간상이나 지상이 나타났을 때 아 천공은 공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 여기서 지금 재를 구할 때 천공은 천공의 유신 자체가 허위부실 사기가 되기 때문에 재성을 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없다는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재성이 사나 재성이 사나 절이나 묘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는 가령 간상에 간상에 일간상신에 재성이 있는데 그게 묘신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점자는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사나 절이나 묘가 있을 때 제가 재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유신은 찾고자 하는 유신은 정해야지 깨끗해야지 탁하거나 깨져버리면 유신으로서의 역할을 반감이 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일에 재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일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임일이나 계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필법에서 말하기를 수일 봉 정 제동 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일이나 계일날 재신이 재성이 삼전이나 간지에 간지 상신에 올라와 있을 때는 반드시 제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수일날 재성을 구할 때는 제가 이동을 하니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저 자평학에서 재다신약이라고 들어봤죠. 재다신약이 됐을 때 쉽게 말하면 재가 너무 왕한 상태에서 재가 왕한 상태에서 일간이 약하거나 절기에 어떤 그 뭐랄까 연령을 못 받아갖고 힘이 없을 때는 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여덟 번째 재가 임한 상태에서 일간과 같은 형효가 많을 때 형효가 많을 때는 뭐예요? 놀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재가 되질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걸 뭐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군겁쟁제라 그러죠. 군겁쟁제.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재로서 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약화된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이제 재가 많으면 재 자체가 먹을 수 없다. 요거 중요해요. 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막 떴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구한다고 보면 안 돼요. 유신이 됐다 그래서 돈을 구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지금 재성문이 지금 돼 있고
관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관기론은 우리가 뭐라 그래.